안녕하세요, 이용동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말리실 것 같긴 한데 쌍수 상담받으러 왔거든요. 이렇게 눈을 뜨면은 무쌍하다 보이는데 이렇게 뜨면은 서브블라인 잘 보이거든요. 근데 괜찮은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화장하면 괜찮거든요. 왜 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생얼일 때가 이게 진짜 스트레스입니다. 해봤자 뭐 오버하게 즐겁기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. 일단 상담하러 가겠습니다. 눈 감고요. 눈 떠볼까요?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올 거니까요. 추천드리는 거는 뭐 비절기성카풀, 그다음에 지방제거 이렇게 같이 하는 거. 근데 지방제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지방을 좀 제거하면 두툼한 느낌이 일부는 좀 더 좋아지는. 혹시 여기 보이게 좀 한번 더 찝는 거 보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지금 눈이고요. 자, 눈 감고요. 자, 눈 떠볼까요? 네, 이 정도? 네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번쩍 뜨면은 무쌍이 되는 게 싫어요. 근데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날짜는 안 잡았거든요. 근데 버스가 왔어.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하실지 알아요. 이 라인이 조금만 위로 가는 걸 원해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.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. 75 years later. 이 눈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니. 그럼 저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잘 되길 빌어주세요. 이 눈이 마지막이라니. 이렇게 있으면 되게 무쌍겁지 않아요? 괜찮긴 한데. 잘 됐으면 좋겠다. 마지막 성형 수술 화이팅! 마지막 성형 화이팅! One hour later. 수술 받고 바로 나왔는데 이게 누구? 진짜 눈에 소시지네. 눈이 눈 찍고 지방 제거 조금 했는데 마취돼서 힘이 안 들어가. 어쨌든 이게 진짜 마지막 수술입니다. 지방 제거 찝은 곳 실버 플로우라고 하시네요. 잘 되겠지? 상대가 너무 멀쩡해서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. 나 너무 멀쩡한데? 나 되게 무서워 보인다. 넌 좀 있냐? 센 언니 같아. 가진 거 다 내놔. 내가 아니다 진짜. 나 진짜 너무 멀쩡해 지금. 컨디션 최고인데 지금? 뭐지? 와, 금식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윙크가 안 되네. 근데 이 눈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저 지금 진짜 못돼 보여요. 진짜 못돼 보이죠? 하지만 착해요. 어디서 많이 봤는데? 기차 타고 집에 갈 겁니다. 멍이 생기고 있어. 좀 아파. 부산을 갑니다. Let's go! 가족 아무도 모르게 한 거거든요, 지금. 엄마, 아빠 반응 영상도 하나 찍을 겁니다. 눈 아파.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고. 제 머리 말 때. 쌍수? 나 쌍수 했어. 왜 그래? 눈을 했네! 야! 했네! 와.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잠을 나 좀 자게 해줘. 앉아서 자니까 잠이 잘 안 오. 눈에 소시지 눈. 하나 둘 셋 하면 붓기야 빠져라. 하나 둘 셋 붓기야 빠져라. 알자. 눈에 멍 생겼어. 우와. 눈곱 있었네. 죄송해요. 3일 check. 외모 check.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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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. Enough line. Enough. Enough, enough. 빨리 붓기 빠진 모습이 궁금하다. 궁금해. 어디로 가야 하죠, 아저씨? 어느 손님이 처음인가요? Love you, love you, love again. 나는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두네. 아니, 쌍수. 친구들 반응이 너무 웃겨. 징그럽다고 난리네. 니 얼굴이 다 아니, 얼굴 인식이 안. 풀리네? 얼굴 인식 안 풀렸거든요? 아니, 진짜 안 풀렸는데? 확실히 찝어서 그런 거 좀 붓기가 빨리 빠지네요. 응, 와. 아빠. 뭐 했지? 뭐 했어? 또 손 댔나? 뭐인데? 뭐 했어? 뭐 했어? 닦아버렸나? 뭐인데? 이런 씨. 오늘은 5일차인데요.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이거 붓기 다 빠지면은 진짜
내가 딱 원하는 라인이 될 것 같아. 아, 근데 지금 라인도 조금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메모라니까 확실히 붓기가 빨리 빠지네요. 하긴 잘한 것 같아. 아, 진짜 빨리 붓기 빨리 빠져가지고 진짜 예쁘게 되면 좋겠다. 제가 3일 내내 앉아서 자다가 오늘 하루 딱 누워서 잤거든요. 근데 누워서 자니까 확실히 붓더라고요. 지금은 조금 붓기 빠졌는데 아 오늘 앉아서 잤으면은 붓기 진짜 많이 빠졌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앉아서 자니까 엉덩이가 뻗어질 것 같아. 미치겠어요. 앉아서 자니까 이게 입을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꽉 잡으려자 가자마자 꽉 잡으려 아, 어쨌든 앉아서 자는 거 너무 불편해. 이가 너무 아팠어요. 니가 자꾸 이러면 옷은 못되게 입힌다. 이렇게 보지 말고. 5일차 저녁인데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다 빠지면 거의 톤이랑 티가 안 나는 거 아닌가 몰라? 근데 하지만 티는 나겠지 뭐. 자모니까 안녕. 안녕. 국수 먹으러 가는 중. 와우 미쳤다. 짱구에서 봤던. 먹는 젓가락은 또 따로 있어요. 이제 좀 붓기가 빠져가지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붓기라서 나왔습니다. 나 붓기 어때 지어다? 헐 맛있다. 약간 메밀 후가 맛. 오 재밌다. 아 빨리 화장하고 싶다. 친구는 맥주 마시는데 방수해서 못 마셔요. 아 대신 한 입 진짜 시원하게 진짜 내 갈증이 풀리도록. 어우 와 대박. 갈증이 안 풀려. 괜찮아 나는 만족해. 요정 왔어요. 요정 맛있어. 맛있겠다. 우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는데? 와 진짜 맛있다. 자연스러운데 이제? 턱이 가늘어질 때 빼뜯어 있다. 베이겟어? 머리 감아야 돼가지고 눈에 물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끼고 씻으려고요. 진짜 천재인 것 같아. 아니 난 진짜 천재 아니야? 아 이거 이제 써드릴 거겠잖아? 씻어볼게요. 물이 진짜 하나도 안 들었네. 안 돼요. 완벽. 안녕하세요. 오늘이 며칠 차인지도 모르겠고 실밥풀러 4시간 뒤에 5개째 다가가서 설 가야 돼요. 우와 하나도 안 아픈데요? 와 붓기 진짜 많이 빠졌다. 실밥을 풀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. 열애돼 있어. 잘 된 거 같나요? 오, 우와 맛있겠다. 근데 나 눈 어때? 너만 아는 사실 그런 컴플렉스일 거야. 그치? 라샤에가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아니 쌍사니까 눈이 좀 커져서 안경 쓰니까 딱 괜찮은. 아 드디어 내일부터 세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. 딱 10가지만 씻었거든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이제 붓기 좀 더 빠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붓기 더 빠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